미안해요. 내가 전화랑 문자 조심할게요. 조심해서 가요. 근데 내가 연락 안 하면 당신이 할 거죠? 가요, 수고들. 네, 안녕히 계세요. 부장님, 같이 가요. 아, 혹시 정유희라는 애가 부장님한테도 돈 빌려달래요? 아니 말고요. 요즘 영업자들한테 그 여자가 돈 빌려달란 말이 자꾸 오가서. 참, 핸드폰 여자랑은 헤어졌어요? 헤어질 땐 잔인하게 싹 잘라야지 질질 끌다 일납니다. 아니, 보일러는 생활비에서 사야지. 그걸 왜 나한테. 아니, 내 비상금이 한 억 정도 되냐? 왜 뻑하면 남의 비상금을 탔네? 아니, 참. 세련되고. 걱정 마. 어? 아, 그거 저 한 돈 빼기면 돼? 알았어, 사줄게. 저기, 그럼 좀 이따 가서 빨리 가. 저기요! 물어볼 말이 있는데. 예. 예, 저, 그러니까, 저기, 아, 저기, 여기 고시원에 계시나요? 예, 그런데요.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, 혹시, 계시는 곳 고시원에 한 달에 방세가 얼마나 되나요? 1층 안내대에 물어보세요. 아, 저기요. 고맙습니다. 전화해주니까 좋다. 전화하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귀찮게 할까봐 안 했는데 먼저 해주니까 좋다. 어, 그래, 천천히 와.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.
It's over. You don't need to tell me. I hope you're with someone who makes you feel safe in your sleeping tonight. I won't kill myself trying to stay in your life. I got no distance left to run. When you see me, please turn your back and walk away.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. 내가 너에 대한 소문들 모르는 줄 아니? 유부남이 내가 처음이 아니지. 그리고 너 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러는 거야? 그런 소리 자꾸 내 귀에 들려서 결국엔 내가 순순히 너한테 돈을 주게 하기 위해서? 어? 근데 그 돈은 왜 필요한 거니? 너 남자 있지? 내가 니네 집에 남자 들락거리는 거 모르는 줄 아니? 옷이며 담배며 남자가 들어가는 것까지 봤다고. 오빠냐? 너 오빠 없다며. 내가 두 번 세 번 물어봐도 없다며. 그럼 대체 그 남자 누구니? 유희야, 부탁인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마. 나는 진심이었다. 다시는 연락하지 마. 내 말 좀 들어봐요. 지금 만나요. 어디에요? I got no distance left to run. 뭘 더 하네 뭘. 왜? 이제 우리 마누라한테 전화 걸래? 그래서 서로 머리 뜯고 싸울래? 그럴래? 꼭 그렇게 지저분하게 그 짝을 볼래?